자, 능률양 고1 본문 3과 두 번째. 오늘 다 마무리할 겸. 본문 3이죠? 최민 씨? 준비 됐습니까? 네. 자,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기. 뭐 하기 위해서 내 할아버지, 한번 읽어, 다 읽어봤죠? 네,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레그라는 애가 뉴욕에서 왔나 보네요. Hi, I'm 그레그야. I live in New York City에 살아. Love 다음에 ing to 둘다 되죠.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컴퓨터 게임하는 걸 내가 좋아해 라고 합니다. Who doesn't? 누가 안 그러겠어? 라고 합니다. 알았죠? doesn't 다음에 생략된 말은 누가 뭐 하는 거? 컴퓨터 플레이 게임하는 거안 좋아하겠어? 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돼 있어?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그렇지? 겹치니까. At my age, 내 나이대라고 합니다. 누가 뭐뭐 하지 않겠어? 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수사응용문이라 하는 거 아세요? 긍정적인 걸 얘기할 때입니다. 에? 다 좋아하겠지? 라는 얘기야. 나는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네요. Because, 왜냐면은, 원했어. 뭐 하기를? 컴퓨터 게임을 어떻게, 이건 또 수거로 묶어놔야 되죠. Of my own 하면은 스스로, 나 혼자서. 그렇죠? 또는 혼자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혼자 어떻게 컴퓨터 게임을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웠다라고 하네요. But 그러나 recently 자 내가 발견했습니다. I found 또 다른 방식 뭐 하는 나의 기술. 내가 컴퓨터 잘하는 게 자기의 기술이잖아, 그지? 아 그걸 갖다 활용할 또 다른 방법을 갖다가 뭐 했다? 아 발견했다. 그래서 I am excited입니다. 자뭘 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거 ED, 맞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쓰면 안 돼요? ING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는 되게 흥분돼 있어요. 뭐에서 to share, 뭐에서 공유해서 그것을 너하고 share는 당연히 뒤에 with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유하다니까 함께하니까 누구와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죠? 네. 오늘날 오늘 넘치게 해서 뭐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자기가 다른 거뭐 써먹은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위치 보시고요. 자, 가봅시다. 할아버지가 이제 뭐가 있어? 우리말로 치매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 해요? 알츠하이머라고 합니다. 알았죠? 네. 알츠하이머병에 이제 딜 위드 하고 있다. 딜 위드가 뭐라고 나왔냐? 오른쪽에 알츠하이머 치료하고 있다라고 나왔어? 치료? 맞아요? 싸우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원래가 뭐야? deal with가? 뭣뭣을 다루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다룬다는 얘기가 아 이거와 싸우고 있다 의역이 된 겁니다. 질병과 as는 이렇게 맨날 나오고 as you know 뭐야? 네가 아는 것처럼 네가 알듯이 그지? 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뭣뭣처럼 뭣뭣듯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가 아마도 아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의 그 치매 환자들은요, suffer from이죠. 뭐로부터 고통을 받다야, 알았지? 아, 그다음에 스펠링 잘 외우시고요. W-A, 완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알았어요? 뭐하다? 뭐하다? 배회하는 거죠. 배회하는 게 뭐야, 얘들아? 아, 돌아다니는 거지, 그지? 아, 배회하다. W-O를 쓰면 큰일 나죠? 원더는 뭔지 알죠? 뭐죠? 궁금해하다죠, 그죠? 아, 이런 거뭐 너무 쉬워서 안 내지 않을까 싶어요. 배회를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거 나 카메라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좀 이따가 봐야지. 엑시던트였어. 알았어요? 나의 할아버지는 때때로요. 완다, 배회한대요. 뭐, 없이네. 그지? 다시 뭐라고? 뭐뭐? 없이야. ing니까 해서 당연히 동명사겠죠? 뭐뭐하는? 것없이. 그치? 뭐 하는 거 없이? 아는 것 없이. 알았어요? 아는 거 없이 돌아다닌다. 자, 다음에 의주동이라고 체크했어야 되네. 의주동. 어디에 그가 가고 있는지를, 명사절을 이끄는 간접 의문 형태가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이 부분은 암기해야 돼요.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알았죠? 이 부분이 영작으로 내기에도 좋잖아요. 그가 어디에 가는지도 아는 거 없이 돌아다니. 이게 선생님 친할아버지 있잖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둘다 치매 오시고 못 돌아다니고 할때 할머니가 먼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셔왔어.
뭔지 알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생을 이제 우리 집에서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치매는 없었어. 근데 무릎에 앉아서 그냥 맨날 누워 있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건강하신데 뭐가 있어? 치매가 있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어, 그거를. 자전거 타는 거를.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번 자전거 타고 나가면 안 돌아와. 어느 날은 하루 걸린 적도 있어요, 돌아오는데. 그래서 경찰에 뭐 맨날 신고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에 가셨는데 되게 좀 순박하게 이렇게 하셨거든? 나 이렇게 가면은, 누우세요, 그래. 저 막내 혁수예요, 그러면은. 그래, 막내 혁수. 잘 지냈어, 이렇게. 나 그리고 잠깐 5분 동안 나갔다 들어오자. 그럼 누우세요, 또 물어봐. 하여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주어 체크하고 동사 체크해야죠.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치미나 여기다 투 원더 쓰면 돼, 안 돼?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원만하는 것은, around는 주의해. 알았죠? At night, 밤에 이렇게 주의를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especially, 특히 뭐하다? 위험하다. Infect야, 그렇지? 이런 거 항상 중요합니다. 자, 문장 위치 또 봐야 되고요. 항상 연결해 있는 부분 알았지? 그래, 순서 가야 돼요. Infect 사실은이야. 사실은 언제 쓰는 거야? 몰랐던 거 알려주는 거 저한테, 그렇지? 야, 그거 알아? 안가? 우리 할아버지가 had several accident. 여럿이죠? Several 여러 개의 accident 뭐가 있었어? 사고가 있었대. 왜? 그를 care giver니까 뭐 하는 사람? 돌봄을 주는 사람 했죠? 뭐라 나와? 돌봄이라 나와? 뭐라 나와? 간병인, 좋습니다. 뭐, 우리말 예쁘게 바꾼 것뿐입니다. 간병인이 뭐 하는 걸 실패했대. 그러니까, 얘, failed는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습관을 붙이세요. 알았죠? 일어난 걸 실패했대. 그러니까 계속 잤나 보네요. 맞죠? 옆에 있다가. 언제? 그가 뭐 하기 시작했을 때?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자, start나 institute 둘다 된댔습니다. in the middle of는 뭐 너무나 쉬운 수거고요. 뭐뭐 한가운데죠. 그러니까, 밤 한가운데, 밤 한밤중에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다음 볼게요. I really wanted help, my grandfather. 나 정말로 할아버지를 돕기를 원했어요. So, 그래서 I set out a design. 그냥 따로 좀, 원래 set out이 뭔가를 착수하다, 시작하다로를 제일 많이 쓰여, 쓰이는 건 알았지? 근데 뭐 여기는 그냥 뭣뭣을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착수한다, 잘 계획하다. 그런 의미가 되나 봐요. 자, 디자인하기로 내가 계획했다. 이 set은요, 지금 과거로 쓰였습니다. set, set, set.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다음에 누가 나그 성대모사 하더라고. 맨날 웃긴 얘기하고 나서 잠깐 자기 혼자 썰렁하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대. 그걸 누가 따라했더라 지난번에? 아니면 이히시라고 이히? 그래? 아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습관이라. 습관이 무서운 거야. 자기 모르잖아.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잖아. 안무가 이번엔 좀 진실되게 공부 좀 해서 점수 한 3배만 더 맞자 알았지? 점수가 어떻길래 3배가 가능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와이어리스 리스니까 뭐뭐이 없는 거잖아? 와이어가 선이야. 그래서 무슨? 무선 시스템이 알았죠? 무선 시스템을 갖다가 디자인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시, 이게 지금 뭡니까? 동사입니다. 알았죠? 아, 동사라서, 이 대신 우리가 뭐라 불러? 관계대명사, 무슨격, 주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생략 안 됩니다. 자, 알럿을 갖다 자극하네. 알럿은 경고, 알람, 뭘로 나왔어? 알람? 알람이라고 할까요? 경고라 나왔어? 이 원래 트리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원래가? 촉진시키다, 뭔가를 자극하다라는 의미가 돼. 자극하다. 그렇지? 알럿, 어떤 경고를 갖다 자극하는. 됐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 하나의 수거로. 트리거, 언 알럿 해가지고 경고를 일으키다. 사실, 채민이가 트리거란 단어 했을 때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이거 선생님 몇번 얘기했어요? 페실리테이트랑 포스터랑
스티뮬레이터랑 너 이렇게 잘하냐? 어디 너 과외 받고 다니는 요즘에? 이런 거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인듀스도 있어요. 인듀스 초래하고 원래 이제 기본이 선생님 뭐라 해서 코스부터 시작한다 했죠? 쭉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화려 아 그런 게 있어. 아 자 그 돌보는 사람의 어디에 어디 위에 어디에 스마트폰 상에 이렇게 딱 경보가 울리는 그러한 시스템이야. 언제 한 이거 패션트 명사죠? 환자가 step out of bed니까 환자가 침대 밖으로 걸어서 나갈 때가 되겠죠. 그죠?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step out. 자, 쉽습니다. 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할 게 좀 많이 있어요. 문법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왼쪽에다 좀 적으세요. 문법이라고. 이거 기억나? 지난 시간에 했어요. 투 소유격 무슨 명사? 감정 명사. 앞에 뭐였지? To my surprises. Delight는 뭐야 이거? 기쁨이야. 그러면 해석 시작. 그렇죠. 내가 기쁘게도, 뭐뭐가 뭐뭐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이건 부사조용법입니다. 얘는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시스템이 워크가 무슨 뜻이 있죠? 시스템이 뭐하다?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I made a small wireless circuit. Circuit은 우리말로 회로라고 해야 되겠죠? 자, 회로를 내가 작은 무선 회로를 만들었는데 뭘 가지고라고 하는 거 그죠? 뭘 가지고 봐봐. 자, 여기가 이제 별표 좀 두 개 줄게요. 사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얇은 필름으로 된, 그렇죠? 얇은 뭐 이렇게 필름 막에 이렇게 나왔을 거야. 얇은 필름 막에 센서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야? 감지기죠. 감지기. 이렇게 하고 얘가 확실한 건 뭐야? 지금 동사야 아니야. 동사 자리가 절대 아니야. 왜? 여기에 지금 주어하고 동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얘는 뭐다? PP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꾸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무슨 관계야? 센서가 어태치가 원래 무슨 뜻이야? 부착하다, 붙이다거든? 스틱이란 단어 알아? 스틱? 스틱? 이게 붙이다. 그다음에 이 단어 다 알아보세요. 스틱이나 adher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 붙이다야. 하여튼 요 두 개가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라서 PP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문이 있죠? 무슨 구문이 있어요? 이들 목적어 목적고 요 자리 맞죠? 요 자리에 분사가 많이 나온다 맞죠? 이때 해석 방법 시작 목적어가 뭐뭐 한채 또는 민채가 아니라 뭐뭐 한채 또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그 방법으로 합시다 이거는 알았죠? 네. 학교에서 이렇게 했을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with 목적어, 목적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에 부착되어진 채로. 이 모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외우세요. 필름막이 어떤 상태로? 거기에 부착된 상태로. 이 회로는 is plant 되어진다. 정확하게 원래는 plant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죠? 동사로 식물을 뭐하다? 심다죠, 심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뭐 오른쪽 해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말의 회로가 설치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뭐 설치하다 정도로 이제 해석하라는 건데. 심, 봐봐. 심다의 의미는 이렇게 뭔가를 갖다 붙여서 두는 거잖아. 그지? 올간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뭐야? 알아? 몰라? 올간이 뭐야? 장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플랜트 올간.
장기이식? 장기이식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맞죠? 아, 이렇게. 장기를 뭐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어머, 여기 간심. 그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 그지? 몸에 따 여따 두고 간 심고, 심장 심고, 콩파 심고. 감옥에 내. 그만할게, 그만할게. 주말에 그만하자. 아, 그래. 너 마음속에 두고 있었구나. 아, 감목이 좀 아량이 넓은 줄 알았는데. 아. 아닌가 봐. 아, 뒤끝 있는 남자였네요. 너 혈액형 A혈? 아, 예. 나 나쁜데. 됐어. O형 합격. 가장 좋은 혈액형입니다. 가장 안 좋은 형, 가장 안 좋은 형. 어? 남자 B형. A, B가. 너 무슨 형이냐? O형. 아, 봐봐. 아, 역시 착한 형이네. 역시 다 착하잖아, O형. 진짜. 땡이요. 어? 네, 땡. 아, 하여튼 O형이 최고 좋아. 난 B형이죠. 어? 팀 제일 싫어하는 게 B형 남자. A형이죠. 혹시 B형이에요? 그럴걸? 안 맞아, 저 사람이라. 진짜 안 맞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다 B형 남자였어. 대화도 안 되고 뭐 개그 코드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어디 거지 뭐 노는 것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관심 분야도 안 맞고 전혀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술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아요? 안 맞아. 친해요? 아, 안 친해. 아, 손대졌어. 왜냐하면은. 안 친한데 친하게 된 이유 뭐냐면은 저 사람밖에 없으니까. 서로 왕따야. 그나마 세상에 남은 게 저, 우리 저 사람한테 나고 나도 저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선택이죠. Inevitable. 무슨 뜻이죠? 불가피한. 네, 피할 수 없는 이죠. 오늘 무슨 형이에요, 그래서? 오형입니다. 오형 차냐. 오형이야, 맞아. 얘도 오형인데? 너는? 야, 너 나가야 되겠다. 큰일 났다. 아, 너 큰일 났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야, 대박. 너도 오형이야? 야, 야, 사랑, 야. 어려, 어려. 어, 그래, 갔다.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가 피 나갔어. 역시 최민이가 오형이었구나. 야, 내가 지금부터 제 AB형이야. 자, 보자. 자. AB? AB? 내 서파스한 이래. 쟤 또 왜 그래, 갑자기? IB가 왜 나와? 자, 그래서 회로가 수동태 모양 중요합니다. 설치되어진다, 수동태. 어디? 싹 양말이나 신발에. 자, 그래서 환자가 steps out of bed, 침대 밖으로 나갈 때 이제 딱 양말에 있다가 침대를 나가면서 지면을 밟으니까 뭐가 생겨? 바로 압력이 이제 cause한다. 선생님 좋아, 아, 사랑하는 패턴이죠. 시작. cause 목적어 2입니다. 그렇죠? 네. 자, 시스템이 뭐 하도록 유기하여 바란다? Send alert. 이게 이제 경고죠. 그래서 네. 알람입니다. 알람.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스마트, 이거 우리말로 그냥 하면 돼요. 어플이라고 하면 됩니다. 맞지? 앱이죠, 앱. 어떤 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프로그램화했던. 뭐 이것도 의역됐을 거야. 내가 뭐 했던, 뭐 만들었던, 뭐 이런 식으로 의역됐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 프로그램화 만들어서 막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었던 여기에 경고 시스템, 여기가 알러트 경고를, 그렇지? 알람을 보내도록 이야기한다. 코스 목적 2.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별표 주시고요. 투 원습 수익교, 아, 저기 투 수익교 감정명사. 근데 그것이 워크했다. 자, 워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작동하다. 또 무슨 뜻이 돼? 효과가 있다. 그죠? 뭐 작동하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과가 있었다. 야, 고장났어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인 말이 뭐냐면 out of order, it doesn't work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작동하지 않아. 아, 약을 먹었어. 근데 그때 또 하는 거야. 뭐라고? It doesn't work. 아, 작동하지 않아?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아, 효과가 있지 않아. 아. 어디 하고 있죠, 선생님? 자, 어디 하고 있죠? 자,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예, 어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죠? 여기. 자, 여기까지 할까요? 아, 그죠? 여기까지죠? 네. 의주동이 나왔는데, 하우형 주동 해봐. 다시 보라고, 시작. 하우형 주동이야. 아, 여기가 동이죠? 그죠? 하우형 주동. 얼마나 내가 뭐 했는지 깊게, 이게 터치드가 무슨 뜻이 있어? 아유, 씨발, 너 말 잘못했네. 무브드가 무슨 뜻이 있어? 감동한이란 뜻이 있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뭐 했는지, 흥분했는지. 언제? 내 가족과 내가. 그거를 내가 뭐야? 절대 까먹지 못할 것이다. 뭐 했을 때? When we first saw the device. 자, see라는 건 무슨 동사입니까?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ing도 상관이 없습니다. 투부정사만 쓰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네. 내가 내 디바이스가 뭐야? 장치죠? 내 장치가 뭐 하는 거? 내 할아버지의 배회를 갖다 돌아다님을 디텍트 뭐 하는 거? 감지하는 거. 디텍트랑 똑같은 단어가 위에서 활용해서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센스입니다. 센스. 맞죠? 네, 센스. 디텍트하고 똑같은 게 센스야. 그 당시에 I was stuck by. 원래 stuck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꼼짝 못하게 되는 이라는 형용사 PP입니다. 알았어요? 네. 내가 이거에서 꼼짝 못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매우 뭐 했다? 놀랐다. 뭐 감동받았다. 감동받은이라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냥 감동받은이라고 외우십시오. 무브드하고 똑같다. 아미가 뭐에 의해서 what I could do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니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것이라고 해석하자. 네,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감동받다. 네.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자, 자 다음에 확실하게 컴마 다음에 동사인지, 그러니까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또 별표 최고 외워야 됩니다. 내 지식과 뭐를 기술을 사용하면서라고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I am making more sensors. 내가 더 많은 뭐를 센서는 감지기를 만들고 있다. 뭐하기 위해서 끝내시고 뭐하기 위해서 시작. 기부하기 위해서 어디에? 널싱 홈스니까 뭘로 나왔어? 양로원으로 나왔어? 해석 몰라. 유양원. 아 요양원. 아 죄송합니다. 요양원. 알츠마이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거 좀 보세요. 이게 은근히 나오면은 왜 고개 들리고 있어 인마. 이게 별거 쉽잖아 해석이. 이제 자 해석이 쉽지.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 얘를 빼봐. 갑자기 보이는 문법이 보이지? 뭐가 보여? 사역 동사가 보이지? 그런데 이거 딱 봤을 때 이상이 없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맞지? 만약에 사역이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얘한테 시키는 거야. 뭐 하라고? 기부하라고. 문법적으로 맞지만은 의미적으로 완전 틀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알았죠? 이건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역으로. 알겠죠? 네. 외우세요. 네. 아, 당신 외우시면 됩니다.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today is that your knowledge and skills, whatever they are, can be used to help others. 뭐 이번 과에서 한 것 중에 제일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절대적 암기하시고요. 네. 뭐 이런 거 다 왔을래, 됐을래, 여기 ever 붙일래 말래, 알았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이거만 또 정리하고 갈까? be used to? 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다. 그치?
다음에 시작. be used to 뭐는? ing는 무슨 뜻이다? 어디 어디에? 뭐하다? 익숙하다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문법입니다. 외워야 되는. 알겠어요? 그래서 역으로 요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헬프에 ing 쓰면은 큰일 난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또 다시 중요한 거. 자, 따져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부분이야? 주어 부분이야. 그치? 자, 여기가 동사하고. 해서 시작. What? 엄마한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정말로 이해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원했던 것은? 바로 돼야 돼요. 다.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해놓고요. 얘를 또 묶어서 버리세요. 의문사에 ever가 붙으면 뭐뭐든지 간에야. 지금은 여기는 부사절이야. 부사절. 됐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 버려야 돼. 해봐. 시작.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술이나 지식이 무엇이든지 간에야. 됐어? 그 기술이나 지식이 뭐 할 수 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네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about, tell you today. 맞죠? Is that knowledge and skills, whatever they are, can be used to help. 누구를 돕냐? Others? 오, 직원들 맞았네요. 자, 갈게요. It's 가주어, 진주어. 이번엔 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ng 써야 됩니다. 은근히 중요하죠. 여기다 또 ed 쓰면 큰일 나요. 자, 흥미롭다. 뭐 하는 거? 상상하는 거. 됐어? 어? 무엇이 뭐 할지, 시작. 무엇이 일어날지. 만약에 뭐 한다면, 우리 모두가 뭐 한다면은? 함께 한다면, join in. 맞죠? 함께 한다면. 뭐 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됐지?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장 잘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요. 알았어? 근데, 여기 참 더럽게도 요 부분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네, 가정법 과거라는 게 들어가 있지. 내가 지금 가정법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 자리에 지금 뭐가 아니고? 윌이 아니고. 요 자리에 지금 뭐가 아니다? 아가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가고. 두 개를 맞춰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둘 다 과거형으로 써야 됩니다. 네. 아, 또 그런 말을 썼어요. 요거 비트형법 얘기하는 거야, 요거. 근데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 그래서 가정법 미래야 뭐야 라는 게 나오진 않는데, 이걸 외워. what2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b2에 얘가, 가정법에 요게 만약에, 요게 동사원형에 나오잖아? 앞으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나 사실 그런 말 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진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가정법 미래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혼합 가정법이란 말을 썼어 설마? 그건 아니고 이 전체가 가정법 미래라고 했어? 그래? 자습서 한번 하고 할게요. 자습서 있는 걸로 맞추시다, 선생님도. 알았죠? 네. 게임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써보세요.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가정법 미래라고 하세요. 알았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what 때문에. 알았어요? what가 나오면은 가정법 미래라고 하십시오. 그러네요. 미래적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I don't know exactly. 난 정확하게 모른다. What, such, 이거 했었나? 지난 시간에? What, 쓸래? 뭐 쓸래? How, 쓸래? 했었어? 아유, 안 했어? 너네가 아니었나? 아, 안 했어요?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은근히 어려워요. 뭘 봐야 된다? 요 like를 봐야 돼요. 알았죠? 네, 이렇게 요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스피드를 따라해보자. What, like가 한 단어로 뭐랑 똑같다? How랑 똑같다. 그럼 시험 문제 왔을래, 하우스래 그럼 뭘 봐야 된다고? like가 있냐 없냐 유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무엇과 같이죠? 무엇과 같이라는 말은 어떻게랑 똑같아요, 우리말로. 어떻게 보일지 나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지만 I'm certain, sure하고 똑같죠? 나는 확신해라는 거죠. 대시까지 했습니다. It would be a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나죠. 이건 뭐 가정법 과거, much even steeper, very 쓰면 안 된다 체크하시고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아, 벌써 졸려요? 아,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